오셨습니까? 찰랑찰랑! 찰랑찰랑! 나갔어요? 나갔어요? 나왔다는데? 나왔어요? 공포 영화 같다고 나갔다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진짜로. 한입 파괴. 진짜 미드 없어서 영정을 피했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근데 네, 그건 맞아요. 친구 결혼하는데 뭐 줄까요? 한데 친구 결혼하는데 두루마리 휴지. 네, 좀 아닌가요? 제 친구들은 휴지를 아니다 휴지란다. 제 친구들은 결혼 한 애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네. 아니 근데 결혼하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줘야지. 그 집에 이제 새로 살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거 아니면은 그거 어때요? 그거 그거 텔레비전, 텔레비전. 안 친하면 5만원이라고? 나 대구 갔을 때, 대구에 그거 엄마 친구, 그거 아들, 그거 가졌을 때, 장가 가셨을 때, 10만원 제가 현금으로 내드렸는데요. 10만원 딱 꺼내가지고, 5만원짜리 두개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서 드렸는데요. 잘했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월천 아닌데? 월천 아닌데? 철구가 너 미드 없어서 싫대. 알았어. 알았어. 알겠다고. 알았어. MVTV 여우님께서 또한개 팬갈 감사합니다. 이천 아닌데? 님 나한테 주려고 했던 모자 하나 주세요. 이 사람도 진짜 관종인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진짜 관종이 3천 아니에요. 에? 아 진짜 미치겠네. 인긴 인거긴 안 거긴 안된님께서 한글로 또 팬가 감사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뭐야? 한비아님께서 또 한개. 선민님께서 또 5개 팬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4천 5천이라니요. 아 정말 알 필요 없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저 단단했을 때 뭐야? 방금 날갯짓 소리가 들렸어. 그 뭔지 알지? 잠자리 날갯짓.
아니, 바퀴벌레 날개짓돌이? 어디 본키? 아니야, 바퀴벌레가. 죄송해요. 너무 봉기 소리 막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죄송해요. 내 생각인데 스피커에서 지금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어. 아니에요. 진짜 지직거리는 소리 나는데? 왜 이러해요? 토고걸씨! 저기도 공사 확정! 잠시만, 스피커에 왜 갑자기 지지직 소리가 들리지? 이거 브릿지 건데? 큰맘 먹고, 저 이때까지 한 번도 스피커를 산적 없고, 여기 모니터 뒤에 나오는 스피커 소리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큰맘 먹고, 브릿지 스피커 샀거든요? 이거 보세요. 브릿지 스피커 샀는데 여기도 계속 지지직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해요? 고매를 주라고? 이게 왜 싸구려인데?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솔직히 싸구려 아니고, 이거는 그거지. 이거 PC방에 가면 다 있는 거잖아. 아, 여기에 콜라 들어가서 그런가? 네? 와, 야, 개무섭다. 터지는 거 아이가, 갑자기. 요새 폭발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들리죠? 노래 한번 틀어볼까? 갑자기 막, 아! 스파크! 이러는 거 아니겠지? 한번 일단 틀어볼게. 노래 틀었는데 갑자기 스파크 팀이 어떡해? 좀 시끄러운 걸로 틀어야겠다. 시끄러운 노래 뭐예요? 괜찮은데? 맞지? 한번 아직도 부르네? 불피자님께서 이따기도 기미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은데? 아, 왜이래 진짜? 그냥 여긴 포기. 잠시만요. 이게 바로 밀당이에요. 밀당이에요, 밀당. 너 하나의 밀당? 이미 밀렸다고? 그게 뭐야? 나가셨어요? 그런 듯. 뭐예요?
아니, 이게 스피커 스폰 유도가 아니라, 야, 막말로 스피커 사장님께서 이걸 보고 있다가 브릿지에서, 아니, 이런, 우리 집 제품이 이런 말썽을 피우다니, 이러면서 새 제품을 보내줄 일은 없어요. 아, 나 세팅 부탁드렸었어, 저번에. 그저께 갔을 때, 이야기 하다가, 나 3D Max랑 다 돌려야 되는데, 컴퓨터 터질 것 같다고, 한 번만 손 봐달라 했지. 그래가지고, 예, 다 있어요. 저 외장 메모리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랑, 3D Max 다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딱 보여주시는데, 와, 굉장해요, 굉장해요! 이렇게 하면서 했었죠. 네, 제가 다 깔 수 있어요, 깔수 있어요. 이러시길래, 굉장해요, 굉장해요! 이랬었죠. 예. 스피커 문제가 아닌데 자꾸 스피커 얘기를 하는구나. 아, 스피커 문제가 아니에요? 아, 이게 그러면 근데 그게 뭐냐면 본체랑 그 토거 걸림 뭔지 아시죠? 본체에 그거 코드 꼽는 거 바코드가 아니라 이거 코드 꼽는 거 이거 뭐라 해야죠? 이거 콘센트랑 본체랑 꽂혀져 있는 그 선이요. 멀티탭 말고요. 아니 콘센트 이게 본체에 꽂혀져 있는 그 콘센트 선, 그 선이 조금만 이렇게 헐거워지면 바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 뭔지 아시죠? 이게 빡!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헐렁헐렁하게. 지금 제 본체가. 그래서 본체를 조금만 움직이면은 탁 빠지면서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죽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이 문제예요. 아, 멀티탭 문제예요. 아니, 이해를 못하네요, 진짜. 멀티탭 문제. 네. 이거를. 와, 여기 적응 불가. 여러분이 계속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저러시잖아요. 저랑 전화 통화합시다, 토고걸님. 우리 번호 땄잖아요, 서로의 번호를.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토고걸님이 앙팡이라고 저장하면 되냐고 물으시길래, 아니요, 양팡입니다. 라고 했어요. 양팡이요,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뭐 하세요? 저요, 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진짜요? 네. 토고걸씨. 토고걸씨. 네? 네, 말씀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된다 하셨죠? 28입니다. 와, 토고걸씨. 예. 저 이거 콘센트가 헐렁거리는 거예요? 일단은, 네. 그거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컴퓨터 전용 멀티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220V 그 코드 꽂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서 헐거우니까 전기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집이 울리 흔들리잖아요, 약간씩. 네네네. 그러면서 뒤에 전기가 덜 꼽혀 있으니까 디디디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안 켜집니다.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번에도 갑자기 방송 중에 갑자기 꺼졌었었어요. 네, 제한 3주 봅니다. 진짜로요? 예. 언제 오세요? 갑자기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방송을 딱 하려고 하는데, 어제까지 켜졌는데, 터보걸님 갑자기 컴퓨터가 안 켜집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3주 뒤에. 내기할래요?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 안 그러면은 하고, 3주 뒤에 죽으면은 다시 그거 할수 있어요? 심폐소생술 해야죠.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럼 내기합시다. 왜요? 네? 왜냐고요? 예. 당신이 진짠지 내가 진짠지? 저는 확실한 승부에는 승부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당장 와주십시오. 언제 시간 되십니까? 저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요. 네. 예, 저녁에, 평일에는 저녁에 시간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항상 시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주말에 어때요? 좋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아니, 뭐, 저는 뭐, 먹고 싶은 건 따로 없는데. 아 그래요? 예,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아, 그래요? 아, 무엔또 분들이요? 아, 네, 지금, 요즘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껴서.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장 지방 쭉 빼도록, 채소 네. 위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병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하고, 그리고. 네. 지금 마이크 말할 때마다 소리가 너무 깨져요. 아, 그래요? 예, 진짜 그냥, 그, 저랑 통화하는 게 더 깨끗해요, 목소리가. 아, 그래요? 예. 오. 그거 아마 오디오 설정에서 아마 22 곱하기 96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소리 다 일그러져요. 아. 예, 스피커 조금만 좋은 거 사도 소용없고요. 네. 어, 그리고, 네, 죄송하긴 한데, 어, 그 스피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낚였습니까? 11번가한테? 예, 제대로 낚였습니다. 제가 11번가 때 또 한 번 낚였네요. 예, 그 절대 말씀드리지만 어, 그 스피커는 얼마 주셨죠? 네? 아니, 세일에서 샀습니다. 세일에서. 얼마 줬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만 얼마 정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이때까지 무슨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 그냥, 뭐랄까, 라디오 듣고 있었다 생각하면 되죠. 아, 요즘 라디오도 더 좋다. 소리는. 그냥 무전기. 무전기요? 네, 무전기. 정말 이렇게 물을 먹이시네요. 아,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만져주세요. 어, 그건 어렵지 않죠. 네, 진짜 좀 대충 말고 세밀하게 만져주세요. 어, 그런 것도 제 전공이죠.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섬세하게, 네. 세밀하게, 네. 곳곳을 만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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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말하지만. 원래 항상 말하지만 아프리카에는요 전부 다 관종입니다. 시청자부터 BJ까지 전부 다 관종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다 관종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자기 관종기를 못 표현해내고 못 알아차려서 그런 거지 다 관종기가 있어요. 진짜 저는 원래부터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아이인 거고 몇 번째 남자냐고요? 아, 그리고 양카케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무슨 무카케도 아니고. 아, 오늘도 잘 먹었다. 피자 한 개 먹고 스파게티 조금 걸쩍거리고 아우, 닭다리 한 개 먹었나? 아, 뭐야? 아니? 먹고 있는데? 동그라미가 좋아요? 세모가 좋아요? 이러는데 저는 네모가 좋아요. 왜요? 이게 닭봉이에요? 닭봉이 뭐예요? 봉준이? 이거 도미노 피자예요. 은지띠가 100개! 오, 너무 고마워! 야, 근데 진짜 웃긴 관계 가져줄까? 양팡을 키워라. 그 녀석은 기뉴다님한테 그렇게 많이 쏘더니 내 방에서는 내가 진짜 몰랐다. 양팡을 키워라가 누군지 몰랐다. 진짜로. 웬 줄 알아? 기뉴다님 방에서 그렇게 쏘길래 내 방에서는 안 쏘는, 나는 누군지 몰랐어, 진짜로. 간변상태님께서 한 개로, 아, 두 개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른다니까, 나는. 사실 너라고.
내 생각, 나는 그냥 기누다 팬, 기누다님 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제 우리 방에선 토고를 키워라였음. 아하, 이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 생각에는 또 외우는데, 여기 또. 해운대맛 돌님께서 18개 또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기름 팔고 계세요? 나도 기름 사고 싶은데, 엄마가 기름 한번 사줄까? 이러던데, 엄마가. 뭐, 그리고 나 그거 봤는데, 내가 영화에 너무 관심 많잖아. 그래서 이번에 공지 뜬거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숭실대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콘텐츠 BJ가 되어 보실래요? BJ 나름님께서 중계방에서 또 한결 팬글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봤는데, 영화과의 속사를 보여줄 이거 봤거든요? BJ를 찾습니다. 지원 조건 1번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2번 영화인 아프리카 TV 선구자가 되고 싶어서, 3번 11월 한 달간 영화과 학생으로 단편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면, 4번 단 출석은 낮에 해야 되니 낮방송이 가능해야 되고. 저 낮방송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와,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할까요? 이거 한번 해보고. 와, 숭실대가 더 좋죠? 연기 잘하니까 연기 딱 하면 된대. 내가 이거 팍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큐 해주세요. 큐 해주세요. 큐 해주세요. 큐 해주세요.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였지? 엔진가? 써니. 내가 항상 그 역할이었었거든. 연기밖에 못 하잖아. 즉연기요? 즉연기 말하는 건가? 아니요. 즉연기뿐만이 아니죠. 저는 다할줄 압니다. 자,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무슨 연기를 잘하는지. 글렀다고요? 아니. 아, 배드신 이런 걸왜 말하는 거죠, 지금? 그거 말고, 가지고. 무시 중원 뒤에! 무시 중원 뒤에! 이거는 별론가? 이건 별론가? 근데 나는 그거 못 봤어, 미끼 던지는 거. 미끼 던지는 영화 그거 못 봐가지고, 그거는 몰라요. 만식님께서 울때 졸업하자 팡아 이러시는데, 졸업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예? 그냥 다 그런데 뭐,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예? 아유, 진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울 때는 너를 팔고 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저도 학교 많이 팔았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숭실 때는, 뭐예요? 숭실 때는, 서울에 있는 학교인가요? 서울에 있는 학교인가요? 숨쉴때 말고, 숭실 때. 숨쉴 때 말고. 아니요, 숨쉴 때요. 아, 정말 진짜 유치하다, 유치해. 평아, 내가 울때 대표 모델 시켜줄게. 나 14학번 컴퓨터 뭐라고? 너 말해봐. 컴퓨터 학과라고? 너 공대생?
근데 의외로 올 때가 공대 경향이 좀 세니까, 공대 경향이 세가지고, 그거 좀 많이 하더라. 공대생들이 많이 보긴 보더라. 아프리카를. 그냥 공대이지. 아, CE방, 중기방에서, 하하. 설리, 근데, 설리 그거 봤거든? 그거,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것들 다 봤는데, 보면서 참, 생각이 들었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찍어볼까. 어떻게 저렇게 어그로를 끌지? 나도 이때가 어차피 한 듯, 만 듯, 그건데, 다 똑같은데, 그냥 흥! 해가지고, 흥!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제, 과자 한개 가져와가지고 나는 과자 말고 피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많은 생각을 했어 그거 보면서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거기 인스타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부러웠어 생크림 먹는 거는 그때 방송에서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넌 아니야 하면서 그때 물러갔거든요 생크림은 휘핑크림 해줬단가? 부럽지는 않은데. 공대 가도 수지 소리 못 들어요, 이러는데. 죄송한데요. 수지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지 좋아요? 은지 좋으면 소리 질러주세요. 울 누나가 엄마한테 행동하는 거랑 똑같네 이러는데 너네 누나도 조금 만만쩍나 보네 진짜 맛있는지 평가해달라고요? 그냥 그저 그래요 뭘 평가해달라는 건지 모르지 와규 이거 맛있냐고요? 그냥 그저 그래요 진짜로 그저 그래요 죄송한데 진짜로 양팡님, 이거 한 번만 방송에서 먹어주세요. 라는 음식 아닌 이상, 저 입맛에는 다 그저 그렇습니다. 양팡님, 이거 방송에서 한번 먹어주시면 안 돼요? 먹방. 콘텐츠 제안해드릴게요. 먹방 이거예요. 이러면서 딱 주시면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줄 텐데, 별로예요. 그냥 그저 그래요. 위키피디아가 뭐야? 위키피디아가 뭐예요? 고기 스폰 한 번만 한 거라니까? 그냥 뭐 한번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지. 아, 나무 위키. 위키피디아라 해가지고 몰랐어. 나무 위키. 나무 위키 양팡. 이거 맨날 봤었잖아, 옛날에. 많이 봤었잖아. 나무 위키 양팡입니다. 네? 양팡. 양은지고요. 뭐야. 유명했던 움짤의 주인공. 진짜 이때 보십시오. 이때 미모를 좀 보십시오. 이때 그냥 수지 소리를 들었었죠. 수지 소리를 들었었죠. 이거 그거라니깐요. 이때 그거라니깐요. 1호 시즌 때, 1호 시즌 때. 작년 겨울이었죠. 작년 겨울. 딱 그거를 끝나고 나서, 뭡니까? 그거.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친구들이랑 웨딩 촬영 찍었죠. 같이 그거 입시 준비한 애들이랑. 저라니깐요, 저. 이때는 젖살도 아주 통통하게 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때는 제 젖살이 거의 제 사각턱을 다 가리고 있었죠. 지금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지금. 얼굴에 살좀 비교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웃어도 얼굴에 살이,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보톡스는 무슨, 97 1월 3일이고요. 같은 사람인데요. 여전히 가슴은 없죠. 근데 이때는 가슴이 좀 있었어. 왜냐하면 이때는 좀 살이 좀쪄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한 45kg 이 정도였거든. 셔플 댄스냐고요. 만취냐고요. 만취냐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닝 엔젤. 우카스, 요리 방송. 게임 방송. 이런 거를, 이거 봐봐, 얼굴 좀 봐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결혼했어요. 진짜, 아, 너무하다, 너무해. 공룡태도, 골리앗, 기차 댄스, 기요미송, 은가송, 요가 자세, 이런 것도 올리지 마라, 진짜. 어우, 시끄러워. 풀어주고 자신감을 갖게도 시켜줍니다. 이때 눈과 입은 최대한 크게 벌려줍니다. 혀를 뺀채 2, 30초 정도 머무르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자세를 난 별로다. 아하, 이거를 또 누가 올렸네요. 여기까지. 아하, 아헤가오가 뭐야? 주위 둘러봐도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지금 40kg라니깐요. 못 믿으시겠지만 지금 40kg라니깐요. 힘듭니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 이렇게 딱 올라갈 때 계단 이렇게 뛰어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칸 갔다가 쉬었다가, 한칸 갔다가 쉬었다가 안 하면 진짜 지쳐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요. 또 저혈압이 있는 상태여가지고, 예. 키157, 158이라니깐요. 할머니. 오늘 목욕탕 갈라 했는데, 헐, 홍대 존잘남님께서 100개 또 감사합니다. 홍대에서 그때 만났었던 존잘남님 맞으신가요? 와,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와,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아까 그 사진 사기가 아니라니까. 죄송한데. 몰라, 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라니까요. 이때가 참 좋았죠. 우리 은지는 이때 보십시오. 작년 여름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 지금. 이게 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머, 어머,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 잠시만, 또 다시 따야 되잖아. 다시 따야 되잖아. 얘 있으면은 합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대두팡아,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전데요? 똑같구만. 끝났는데 뭘 잃어서. 뭔데? 나무위키 사진 바꿨다고? 이런 유치한 짓좀 하지 마라. 아!
존나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로. 아.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아, 이거 바꾸지 마세요, 진짜. 아, 괜히 그때 국밥을 먹으러 나가가지고는, 진짜. 디씨 비키는 뭐 하는 덴데요? 디씨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백과사전이에요. AKA 영님께서 중기방에서 아까 전에 팬갈 한개또 감사하고 또한개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씨 비키는 뭔데요? 헐, 흥민업. 잠시만요. 흥민업. 흥민 아건오리님께서 중계망에서 또한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라라리라리라 님께서 또한개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홍민이 코요원님이에요? 아건오리한다네. 홍민이 코요원님께서 또한개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천우이 닮았어요. 근데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천우이랑 그 다음에 그 응판에 나왔던 주보라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보라. 왜요? 청주 지빠기님께서 아이고 지빠기님 자리하시고 한개또 중기반에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는데. 제 화장실 가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업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들은 업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화장실 가는데 찬성하시면 업한번 눌러주세요. 나 진짜 싸겠다 이러다가 진짜 병든다 병들어. 야 깜빡한 거 있다 어떡해? 야, 어떻게 깜빡한 거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팬들 준다고 선물 사놓은 게 진짜 한 그씩이거든요? 그거 콜라도 그렇고, 스냅백도 그렇고, 이것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못 드리고 있고, 팩이랑 그 다음에 다른 립밤 같은 것도 있고, 지금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생각해, 이거 보세요. 지금 포장 이렇게 떼 묻었어요. 이거 5월달에 샀던 거거든요? 5월달에 샀던 건데, 이거 지금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나다 해라고? 하하 하하 발효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 드려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서면 접선님께서 한 개로 팬들 감사합니다. 안 드릴 건데. 근데 저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캠이 이상하지? 문제 있는데, 이거? 이거 분위기 있다. 약간 필터 낀것 같은데, 맞지? 이거 필터 낀것 같아서 괜찮다, 조금. 괜찮은데? 이거 필터 한것 같아서 좀 괜찮긴 하다, 이거. 이거 조금 썩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일단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열혈 챙겨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열혈 오늘 이번 주 안으로 진짜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진짜입니다. 이번 진짜입니다. 사내 대장부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진짜입니다. 예, 열혈 짬처리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때 동동님한테는 들었었는데? 이거는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거 홍대 전자님께서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거 비닐즈. 이거 그리고 이거 뭐냐면 아 진짜 굉장히 좋아. 진짜 좋아. 나 많이 말랐지. 이거 손목 봐봐. 좀 많이 말라 보이긴 하지. 말랐어. 이거 진짜 굉장히 좋아. 캔들인데 냄새가 아주 그냥 진짜 좋다니까, 진짜로. 밤꽃향은요, 굉장히 비리던데. 팡이 좀 마이무님께서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스크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밤꽃향을 맡아본 적 있는데요? 또 물타기 한다, 또 물타기해. 또, 콜라 줄게, 콜라 줄게. R2 눌려서 드래그 하면 사라진다고? 안 되는데? 아, R2. 컨트롤 눌리고 있었다, R2. 아, 맞네. 아, 좋아요. 됐다. 아닌데. 좋아요. 방꽃 냄새 진짜 맡아본 적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또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저 다음 주에 기다리겠습니다. 네, 필마저 기다리세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열혈 분들은 저한테 쪽지로 남겨주세요. 쪽지로 저기다가 뭐야, 그거 뭐 번호하고 그거 남겨주세요. 누구 거 맡은 게 아니라, 올때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면은요, 밤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꽃, 진짜 밤꽃이 굉장히 많아요. 밤꽃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가 주택 단지인지 뭔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밑에 좀, 저 밑에 내려가면은 그게 있어요. 가지고 거기서 맡았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밤꽃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밤꽃 냄새라는 걸 처음에 몰랐는데, 갑자기 안뚱이랑 제 친구랑 제 친한 친구 두 명이랑 과에서 제일 친한 친구 남자애 두 명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다녔어요. 전 아싸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냄새 좋다 이런 거예요, 안뚱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거 전자 냄새 진짜 별론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는 이 냄새 어떤데? 좀 거부 반응 드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그저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막썩 좋지만은 않다. 근데 괜찮긴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뚱이가 2년 갔네 갔어 했네 했어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뭔데 이게 무슨 냄새인데라고 하니까 이거 방꽃 냄새다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아 이게 방꽃 냄새구나 이렇게 계속 맡았죠.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느낀 게 아니고 이게 방꽃 냄새라길래 아 살면서 처음 맡아본 게그 방꽃 냄새 이렇게 맡던 거죠 솔직히. 네? 하하 진짜 다 알면서 왜 친구들한테 모른 척한 거야. 걔가 물어봤으니 걔가 이게 방꽃 냄새라고 이렇게 말했다니깐요. 양팡이 바보님께서 10개로 준비 봐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붕괴, 멘탈 붕괴, 멘탈. 와 진짜 뭐라고 하기 쩌신다 다들. 아니 안뚱이가 방꽃 냄새라고 말해줬으니까 내가 킁킁 맡으면서 아 이게 방꽃 냄새구나라고 한 거지. 이 냄새 별론데라고 했는데 야이 냄새 진짜 별로가 이러길래 아 그렇게까지 별로진 않은데 그냥 맡을만 하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방꽃 냄새다 이랬거든요. 왜 이래?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풍?
마지막인 만큼 1, 2, 3, 4, 5, 6, 7, 8, 9 까지만 가자. 양빵이 바보, 이 바보님께서 등기방에서 20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두빵씨가 얼마나, 저는 대두빵씨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저는 진짜 대두빵씨 있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은 안 돼요. 저는 대두빵씨 없으면은. 대두빵이, 진짜, 제 피와 살입니다. 제 피와 살. 제 오른살. 오른발, 오른발이죠. 오른발. 오이팡은 제 왼발이라면, 대두팡은 제 오른발입니다. 왜요? 말씀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대두팡, 니꺼 배치고사 봐서 풀레 나왔다. 개새끼! 막 풍이라는 게 나 영정 시키려고 이 새끼! 이 새끼 나 영정 시키려고! 막풍이라는 게, 이 새끼! 저는 제가 키워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제가 키워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차피 오버워치는 안 할 거였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심즈 사놓고도 심즈 한 번도 안 켰습니다. 심즈, 요번에 컨텐츠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심즈, 아, 심즈 진짜 해야 되는데, 심즈 사놓고 한 번도 안 켰다, 얘가. 딱 한 병 켰다, 얘가. 이거는, 이거 솔직히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봐봐. 여기 있는 게임들 봐라. 이거 보십시오. 스팀 게임들. 이거 다 어떨 겁니까, 이거? 괜히 스팀 게임 한다고 설쳐가지고는, 장님께서 또 한 개로 핑가입 감사합니다.